됐다. 그런 게 어딨냐? 어? 왔다! 왔다! 영지야! 영지야!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찾는지 내가 힘들어 죽을 줄 몰라, 진짜로. 하루 종일 너를 찾고 있는 거 있지, 진짜로. 미칠 것 같은 줄 알았어, 진짜로. 계속 너를 찾아가지고, 금지는 잘 쳤니? 시험 잘 쳤니? 금지는 어딨니? 하루 종일 찾아가지고 나 미쳐 날뛰는 걸 보는 줄 알잖아, 진짜로. 계속 먹고 있는데, 금지가 없는데, 금지님 와서 같이 먹어요. 계속 그러고, 계속 하루 종일 먹고 있단 말이야, 진짜로. 어쨌든 뭐라 해봐, 계속 웃고 있잖아, 금지님 와서 같이 지금. 먹어요. 죽는 줄 알았다고. 며칠을 못 봤는데. 빨리 오라고, 빨리 와서 이렇게 말을 먹으라고, 어? 아, 고요나 시켰나? 어, 오른돌 갈비. 아가씨야, 문좀 닫아줄래? 아이, 떠져. 너무 막. 사람들이 언니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나 봐. 뭔데? 하루 종일 계속 물어보던데? 시험 잘 금지 쳤대요. 버프, 금지 텐션, 치트 금지, 햇반 금지, 복면 금지층. 양팡님 삼남매 이름이 금지, 은지, 동지예요. 네. 제가 은지잖아요. 그래서 맨날 수학 경시대회 나갔을 때 은밖에 안 타왔는데. 은상. 맨날 은상. 금지야, 시험 잘본 거야. 모르겠어요. 통과 금지님, 은지가 주먹 돌리기 하는 거 하나도 안 아프대요. 뭐, 그게 뭐야? 이거 땅굴 금지님, 돌리는 고생 거. 많으셨습니다. 와, 한 금영입니다. 개 펜갈 감사합니다. 다섯 개 펜갈인가요? 감사합니다. 추천 이거 한 받는 번씩만 거 눌러주세요. 어, 아프다 하지마라. 아프다고? 그래. 대박, 안 아프다고 금붕새 톡방 말했다고. 있는 건데 아프다고 빠르게 했다고! 시청자 수가 늘어나네. 800명이 봉준이 오빠가 방종하고 온 거네. 아, 안녕. 봉빵이들 안녕. 미래 아들 봉준아 또한개 뺑갈 고마워. 야! 야! 잠시만. 금지 버프가 아니고 이걸로. 이걸로. 자, 봐라. 봉준업이다, 얘가. 봉준이 오빠 방송에서 온 금지야, 너 거네. 합격하면 은지가 굿즈에 사준다 했어. 그만해라, 이 새끼야, 진짜로. 금지님, 안녕하세요. 망신, 망신, 폐가 안녕. 망신인데, 이거는, 금지야, 어? 여튼 시험 보느라 수고했어. 금지야, 사랑해, 하트. 고마워. 팬클럽을 그냥 금지님 창설하시는 게 온다는 어때요? 단톡방 알람을 받았습니다. 네? 나이팅 금지 버프. 야! 잠시만. 이거 진짜, 야, 아, 우리 갑자기 언니야 오지도 않았는데, 이때가. 언니야 그냥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300명이 오른 거야.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온 거고, 금지 버프 개쩐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800명이었어. 이거 언니야 버프 아니고, 이거는. 더 줘, 또 줘, 다 줘. 갑자기 왜 금지? 등하냐 금지 때문에 오른 거마자 이거 봐 풍선도 쏘잖아. 은지야 잠시 나가줘. 금지랑 얘기 좀 하게. 이야기 좀 하고 있어라. 오졌다, 이 오졌다. 은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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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여. 나갔는데 어떡하나. 금지 꿈꽃도 보고 양팡 방송 봤어요. 한번 해주실 수 있음. 네, 한번 해볼게요. 키키언님, 내가 그렇게 이뻐. 아, 키키언님, 이쁜 팡이게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금지님 음식 드셔보세요. 맛있나요? 아니요, 저 이거 별로 안 먹고 싶은데요. 문 잠궈. 싫어요. 금지야, 너도 그냥 들어가도 되겠나? 낙지해볼래? 아니야? 오 아니요라고? 나의 응. 금지님. 오 나의 금지님. 지랄, 지랄, 지랄. 발광을 다 떨어졌네. 아유, 은지여, 새끼 쓰고. 은지여, 은지여, 뭐, 은지 7월 부러져요. 칠성날이니? 은지 삐진 것 같아요. 너네 지금 7월 칠성날이냐고. 금지님은 견우와 진녀가 오늘도 만났네, 지금? 아름다우시네요. 이거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금지증 견우와 진녀야. 차근차근 뭐야, 국방 이거, 지금. 배우자는 양팡 한 시간 없어도 된다는. 금지 누님 님 같은 방송 소리야, 초반이랑 완전히. 많이 너무 달라지셨네요. 시끄러워 죽겠네, 네. 진짜. 금지 님 이제 시간 나실 때 ASMR 찍어주세요. 그 유유. 누가 하니? 그 방송 장비 내가 사야 띠용. 되니, 그거를. 오 금지 나의 남친님, 금지님. 감사합니다. 이쁜 팡이게도 아까 받았는데. 어? 가만히 있었나? 아니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해달라는데 말안 해줘도. 너, 이런 거 아니야? 키키언 키키언. 키키 언니, 이쁜 빵이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왜저 있을 때안 그러시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조금. 이쁜 금지야 어디 빵이지만. 가서 놀다 온 거야? 팡이가 뜨밤 보내고 온다고 저 했는데 사람이요. 아니지?
금지님 귀신 꿈꿔도 한 번만 해줄 수 있음. 아, 네, 한번 해볼게요. 나 꿈꿔도 귀신 꿈꿔도 무서워도 그만해, 씨발, 진짜. 내가 해줄게. 나 산고기 사는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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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나 은지야 두 번 말 안 한다 나가. 근무새들 초사이언 각성했다 은지야 걱정 마라 내가 있잖아. 그만해 넌 귀신 같은 녀석아. 오셋 황아 녹음 좀 해줘라 평생 간직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양팡씨. 금지님 신노스케 성대모사 해주세요. 신노스케 오나이 금지님 팡팡 터진 아주 팡팡 터진 금지야, 금지야 고생했어. 아 고마워. 극시하게 들려줘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 오나이 금지님 팡이 남편 봉준아 100개 아 10개 너무 고맙다. 금지야 나가. 세 번 부탁한다 나갔다 와. 있잖아 나 오늘 국시 쳤다. 오 나의 금지님 근데 가야 현대사님 시험치고 한잔하셨나요? 아니요 한잔 안했어요. 은지야 들어와. 양은지 양은지 문짝에 기대지 말고 아예 잠깐 나가있으라는 금지증과 대화 좀 필요하 기대. 100개 쏘고 니 이제 들어오라 했다. 내 조금만 더 하면 울 거다. 그만해라 이제. 오졌다. 뭐가 오지는데. 좋겠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니를 바라보고 언니를 좋아해줘서. 오 나의 금지님. 은지야 집 밖으로 나가라고. 오졌다리 오졌다. 내가 나갈게. 아니? 더 줘, 또 줘, 다 줘. 은지야 들어와. 나 들어와 있는데. 더 줘, 또 줘, 다 줘. 당장 앉아 있어. 아 진짜 어른짱 언니. 그리고 금지. 아 어른짱 언니 진짜 그렇게 얼싸하시면 아 마따시 안 울려고 했는데 갑자기 감동이 찡해가지고 눈물이 툭툭툭 이렇게 날려가잖아요 마따시 진짜로. 뭘 보노? 파시, 파시. 이제 뭐 국시도 다 금지야, 쳤겠다 누가 이제. 누가 뭐래도 나는 너가 최고다. 나이팅 금지온이 시청자 두 배 늘어난 것이라냐? 아니라고! 언니야 때문에 아니고 봉준이 오빠 문 닫아서 그렇다고. 오늘 봉준이 오빠 마감 시간이어가지고 지금 늘어난 거라고. 어이가 없네 진짜. 맞다 얘가 다들 출처를 밝혀라 지금. 누구 보고 들었는데 봉준이 오빠 때문에 들었다 얘가 지금 출처 밝혀라. 마감돼가지고 저기 봉준이 오빠 마감해가지고 여기 온 거라고 지금. 금지 단톡방 주소 삽니다. 금지 때문에 마저 견제 들어가지마 팡아. 일단 이 편이긴 한데 금지어. 추천 3000개 찍었네요 게이드. 감사합니다. 현대 아파트님 때문에. 공박인데 금지 보고 들어왔어.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어이없는 소리가 금지 버프 나왔어요. 오지고요 지리고요. 나도 짜증나 죽겠다 진짜로. 어? 왜 내가 여기서 책장 밑에 좀 있어줘. 솔직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판이 기사님에게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누구세요? 은지야 너가 짱이야. 와 갬블님 이쁜 팡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킥뷰야 은지야 오케이, 사랑해. 오케이. 진짜 여기서 내가 어? 아나타노 다이팬 난데스. 사인시테 쿠다사이. 기다려봐라 수영복만 입으면 끝장나지. 짜증나면 나가서 10분 있다와 금지랑 이야기도 하고 싶어. 이야기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언니 오늘 있었던 이야기 해줘. 무슨 이야기? 국시 이야기. 국가시험 치고 왔잖아. 아니 참어 은지야. 뭐라고? 나는 그는 내가 해줄게. 내가 너네 채팅을 읽고 이야기를 해줄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들어왔잖아 라고 하는데 너는 암소가 돼가지고 너는 뭐니 지금 어?
너는 그러면 안 돼, 진짜로.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은 딱그 갈피를 제대로 잡아야지. 이건 뭐 진짜 무슨 여자의 마음을 갈대라더니. 어, 나의 금지님. 짜잔. 잘 먹을게. 고생 많으셨어요, 금지님. 아이, 고맙습니다. 금청이 아저씨. 네? 니 저거 다 먹을 거면 내가 해줄게, 주라. 그거. 뭐? 그거. 난 지영이 먹을 거야. 그거 안 먹어. 더 줘. 니네들 다또 먹었어, 줘. 그래서. 다 줘. 은지야, 부산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다. 시끄럽다, 진짜로. 은지의 곁에 꽃이다. 뭐라는 거야? 은지 겨울 하고 싶대. 핥아라, 나야 좋지. 깨끗해져서. 아니, 겨드랑이만 핥을 거니? 난 여기. 내 목털. 삼시가 들어와서 먹자. 나 여기. 언제 먹고러? 알겠다. 내키면 주면 된다. 알겠다. 아빠는? 엄마가 케첩 부풀어줘. 거기 냄새 난다는데. 휴지가 뭐? 말좀잘 들어라. 맛있겠다. 잘 생겼다, 요새. 말좀잘 들어라. 엄마. 저 꽃은 뭐야? 저 꼭지. 금지야, 어디가? 유유유유유유. 저꽃 뭐야? 저 꼭지. 어? 저 꼭지. 꽃 먹었는데. 저꽃 뭔데? 가실라 아저씨가 보냈대. 바라의 추천 3,000개, 찍었네 4,000개 가자. 이야기해서 오늘 국시 불국시였다는데 어땠어? 그래? 왜 불국시였어? 야, 말해라! 내가 짱돌 굴려줄게! 야! 오늘 국시 시험 친 사람 개빡치지? 내가 짱돌 아니, 굴려줄게. 근데 애들 다 쉽다고 했다. 난 어렵다고 했는데. 어, 그래? 어, 그래. 난 성인이 제일 어려웠다. 성인 성인 과목. 과목? 아동은 진짜 솔직히 너무 쉬웠고. 다른 건 그냥 뭐. 그냥 뭐 그랬다. 오늘 되게 오늘 되게 쉬었다는데? 쉽던데. 시험나 아니 누군데? 부린 빙고팡. 더 줘. 무모노야, 또 줘. 중계빵에서 100개 다 너무 줘. 고마워. 왜 오늘 중계빵이니? 특별 게스트 양팡님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빵이고요. 이제 추천 거의 200개 만 더원 기록을 모으자. 방송을 열심히 시작한 거는 2년 차된 거고, 거의 이제 3년을 바라보고 있는 BJ지만, 뭐, 아직까지는 배울 게 많고, 뭐, 욕 들어야 될 것도 많지만, 이제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년 BJ입니다. 안녕하세요. 쉬니 BJ입니다. 안녕하세요. 3년차 특별 3년차 게스트고요. 특별 게스트 네네네. 디귿디귿디귿.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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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 힘내라. 저요? 벌써 힘내고 있어. 맞다 이거. 으지끄지는 부을 게 많고. 재밌잖아. 친구랑 같이 놀다 와서 친구가 밥 사주더라. 뭐 먹었는데? 수고했다고. 나는 왜 이런 친구가 없을까? 그리고 선물도 줬지. 무슨 선물? 잠시만, 친구의 성별이 뭔데? 여자. 진짜 난 너무 감동받았다. 무슨 선물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미스트 좀 지가 원래 사고 싶어 했던 엄청 좀큰 좋은 미스트랑 립밤. 원래 요가복 사주려고 했는데 별풍 선물이요. 공무원이라. 아, 친구야! 나도 요번에 친구 생겼다. 오늘 친구 생겼는데. 가야 현대 아파트 우리 옆에 사는 친구다. 20대 친구. 친구야, 고마워.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너무 고마워. 근데 감동적인 얘기 한개 해줄까? 오늘 내가 요가 학원을 못 갔잖아. 근데 아까 카페에 있었는데 누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요가 선생님인 거야.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선생님이 어, 지영 씨 오늘 왜 학원 안 왔어요? 이래가지고 아, 저 오늘 시험 쳐가지고 놀러 왔는데요. 이러니까 어, 오늘 시험이었냐면서 나는 28일에 시험인 줄 알고 일부러 주려고 새벽같이
그 여차가지고 준비해놨는데 마지막 타임까지 내가 안 와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기다렸다가 전화했다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다. 요가 선생님한테. 언니야는 약간 전생에 남자였었나 보다. 장군 이런 거 있대요. 네. 여자애들한테 좀 약간 여자 사람들한테 좀 많이 받고 사랑받고 그러니까. 아니. 왜? 선생님 꼭 안아드려라. 스승이 날때뭐 해드려라 선생님한테. 그죠? 맞죠? 저요? 저는 왕이었겠죠. 왜냐면은 암소와 물소를 다 거느리니까. 죄송합니다. 금지야, 너도 밖에 나가면 친구 많아 집에 많이 있어서 그러잖아. 저요? 밖에 나가면 친구 많아요. 시청자 친구들. 양팡이다. 양띵이다. 양띵 아니고 양팡입니다. 앙팡이다. 앙팡 아니고 양팡입니다. 약간 이런 거. 약간 거의 걸어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다니는 정도랄까? 앙팡이다. 양팡입니다. 이렇게. 나도 요즘에 홍보 많이 한다. 내를? 아는 사람들한테 키읔 키읔 난 아니고 다 구독하라고 말한다. 오. 잘했지? 그래 구독해 주시나? 구독했냐고 맨날 물어본다. 하겠지, 그래서 국시 때 어땠냐고 말해줘 사람들한테. 친구는 3,500명이 랜선 친구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근데 요새 조금 방송하면서 안 좋은 점이 생긴 게 저는 돛담배충이었거든요. 돛담배로 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실제로 만났다는 게 말고. 돛담배가 뭔데? 가가 라이브 모르나? 그게 뭐야? 랜덤 채팅! 3,499명 인거 같아요. 버디버디 못 해봤나? 버디버디는 해봤지. 근데 그거 친구들끼리 하는 거잖아. 버디버디에도 랜덤 채팅 있는데. 헐. 토크온 이런 것도 안 해봤나? 인생 헛살았다, 진짜로. 낯선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도 안 해봤나? 심심이는 해봤나? 심심한 뭐해? 그게 약간 시리 같은 애잖아. 여튼간에 근데 요새는 있잖아 이게 페북에서 그때 뜨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페북에서 그 엄마 아빠 셔플 짤 때는 얼굴이 안 보여서 괜찮았잖아요. 근데 막 엄마한테 술 취해가지고 끌려나가는 짤 그거는 이름이 다 팔려가지고 금지 언니야, 주가 올라가는 소리. 그 이후에 돛담배를 한번 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양은지야 이렇게 했는데 양은지? 나는 모르는 거야. 당연히 몰랐겠지.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그랬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카톡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걔 얼굴을 보려고 카톡을 했어. 근데 내 프사를 보더니 야! 너 양팡이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황급하게 바로 차단해가지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거 하면 재밌나? 아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돛담배 할 때도 못 하겠어요. 카톡을 못 하겠어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거 카톡 할래? 이렇게 나도 한번 해볼까? 안 된다 언니야는. 언니야 밤 샌다. 나야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그런 문물을 신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마약 채팅하고 그렇게 했었지. 언니야는 지금 한다 애가? 안 된다. 왜 늦바람이 무서운 거 같아? 늦바람이 아니고 변태들한테 단련돼가지고 언니야 이상한 말쓸것 같다 왠지 모르게. 금바운 우룽지님 5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변남 좋아해? 막 이런 이말 듣고 돛담배 해봤는데 인사만 했는데 삭제당함. 야, 악마벨 제부바, 잠금 돌아왔구나. 털었다. 악마벨 제부바, 돌아온 거니? 새끼야. 새끼야라고 하면 안 되겠다. 자, 악마벨 제부바, 돌아온 건 아니니? 사이공개 고마워, 스티커 6개. 안 된다. 언니야, 만약에 그 돛담배가 딱 왔는데, 이렇게 하면 어쩔 건데? 변남 좋아해? 이렇게 하면 어쩔 건데? 아니, 싫어하는데. 변남이 더 뭔줄 줘. 아나? 또 줘. 다 줘. 주황팡이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금지 언니, 감사합니다. 국시 치느라 고생했어요. 저는 공시생인데, 유 아그리고 황하숙. 이렇게 고칼로리 음식 먹는데, 날씬한 비결 알고 싶음. 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영차, 영차. 저요? 저는 똥을 많이 싼다니깐요. 몇 번을 말해요. 안 먹어도 똥이 나온다고요, 요새는. 그래, 양아치 많이 안 먹는다. 그리고 방송에서만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어제는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엄마가 어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제 방송하고 난 다음에 고양이 털 알레르기 때문에
고양이 털인지 모르게 고양이 카페 가가지고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침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가시나야 님 밥도 없다 굶으라 시켜 이러면서 진짜 그랬다 얘가 계속 있잖아 나한테 니는 니 아픈 것도 알면서 왜 고양이 카페 가가지고 니가 사서 고생이고 이러면서 밥 없다 니 그러면서 계속 하지 마라 뭐 고양이 알레르기 알레르기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죽는디 진짜로? 진짜로? 나 알레르기 3단계인데 고양이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샵 일으키면 어떡할래? 씨발 진짜 어떻게 생각해? 왜? 아나필락시스 그래 뭐야 내가 똑똑한 게 아니구나 내가 멍청한 게 아니구나 내가 멍청한 거구나 그게 뭔데? 아나필락시스가 뭐야? 급성으로 이제 팍 해가지고 뒤지는 거 쇼크 되는 거다 쇼크 사? 상태. 그때 빨리 처리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대 근데 그런 거 3단계인데 괜찮지 않나? 나는 자작나무가 그거 제일 심하던데 그거 해봤나? 아니 그 4단계인데 나 뒤지는 거 아니야? 자작나무 있으면 아니 그니까 그거 검사해봤냐고 자작나무, 오리나무, 고양이 알레르기, 그 다음에 복숭아 알레르기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복숭아 먹을 때 여기 주변에 이렇게 난다 이거 엄청 간지럽고 엄청 따갑고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복숭아를 못 먹어 먹을 순 있다 근데 처음 알았지 근데 약간 이런 거 같아 털복숭아 같은 거 같아 무조건 알겠지? 털복숭아 먹으면은 약간 여기 주변에 도돌도돌 이렇게 나는 거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오늘 뭘까 어떻게 돼? 근데 왜 말을 안 해주려고 해 사람들한테 뭐를? 응? 도대체 뭐를 오늘 국시 되는데? 어떻게 쳤냐고 국시? 응 나 진짜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산만했다니까 어떡해 개민폐 추천 늘려주세요 4천만가자 와 내 친구 잘한다 키가 작은 거냐 책상이 높은 거냐는데 둘 다라고 생각해만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고 말을 해달라고 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애가 특별한 게 없었다 뭐가 생각할 게 아! 뭐라는 건데 배고프다, 진짜로. 아니 국시를 그냥 학교에서 중간 기말 치는 것처럼 치는 건데 뭘 도대체 말하는 건데 특별한 게 없는데 뭐 풀 때 뭐 이랬다 뭐 저랬다 한 가지 말해줄게 뭐 있잖아 내가 레시피를 선물 받았는데 내가 그거 캔커피 잘 안 마시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 책상에 쪽지랑 같이 레시피 남겨놓고 왔다 거기 자리 주인 먹으라고 거기 어디 학교였는데? 안 가르쳐주지 고등학교였나? 응 아가야 레시피 잘 마셔 이렇게 적어놨다 아가야라고? 응 삼철이가 생활화되었네. 그니까. 세건데 뭐. 나는 그런 적 있었는데. 나 수능 쳤을 때 내 친구 학교에서 쳐가지고 분포고등학교에서 쳤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가 남자 반이었는지 몰랐는데 남자 반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었지. 야! 내 김예린 친구다. 내 김예린 친구거든. 김예린한테 이거 꼭 보여줘래. 이렇게 적어놨거든. 보여줬다. 김예린이 찍어가지고 니 이거 뭔데? 2020개 그래서 그 안에다가 사탕 받은 거 좀 넣어주고 왔는데 나도 안 먹고 저 안 보이는 떠먹는 건 뭐예요? 라고 하는데 이거야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소고기 묵국이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다 같이 따라서 고인돌 갈비 고인돌 갈비 왜 이렇게 작아 근데? 다 조각을 내놨으니까 작겠지? 니가 조각 냈나? 아니 거기도 조각 내가지고 왔겠지 왜? 왜? 뜯어먹는 맛이 있어야지 그럼 포장 용기가 더 큰 거에 썼어야 됐겠지 쓰면 되잖아 왜? 굳이 왜 가게에서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까? 별로 가격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더 줘 또 줘 다 줘 간제탑 해자 간제탑 하자 언나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라 왜? 얼굴 가리고 여기 앉아 싫어. 앉아라 빨리 앉아라. 싫어. 빨리 앉으라고. 잠시만. 얼굴 가릴 거 없다. 걔 이렇게 가면 된대.
자. 헐, 이게 뭐고? 빨리 앉아라. 빨리 돌려보자 어지럽게. 감사합니다, 진짜. 끝났다.